지금 김민준 전문가께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리셨다면 전 박준호 운영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운영님은 어떤 키워드를 함께 하십니까? 예, 요즘 테슬라가 잘 나가죠. 지금도 한 1.4% 올라요? 예, 테슬라.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 예, 테슬라 밸류체인에서 주목을 잘 가졌습니다. 자, 요즘 흐름 좋은 테슬라입니다. 거의 한 12 거래일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오늘 또 올라가면 이제 13일째 올라갈 거예요. 13이네요. 예, 그럼. 예. 아마 그 5월 25일부터 올랐으니까 어제까지 보니까 약 5월 25일 이후로 약 37% 올랐더라고요. 다시 세계 1등 부자됐더라고요. 네. 시가총액이 지금 네. 대단하네요. 1조 달인가요? 그 1000조 원 우리 돈 1000조 넘었었죠. 네, 넘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요즘 잇따라서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죠. 앨런 머스크의 중국 방문 이후에 세제혜택 기간 연장도 좀 받았고 상당히 대접도 많이 받았고 충전도 막 늘리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 IR 전 모델에 대해서 IR 혜택, 세제 혜택도 좀 받고 유럽도 판매가 호조가 된 거예요. 좋네요. 최근에는 이제 포드와 GM의 그 테슬라 충전소 이용권 자체도 상당히 호재로 좀 작용하면서 연일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따 좀 보시게 될 관심 종목에 테슬라와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증권에서 ETF를 출시했어요.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 그걸로만 딱 잡아가지고요. 네, 그럼 밸류체인의 종목을 ETF를 설정했다는 자체 뭐겠습니까? 그렇죠. 테슬라와 관련된 국내 회사들의 주식을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상징성. 그래서 밸류체인 관련 종목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네. 추가적으로 뭐 테슬라와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 때 출시 사이버 트럭 출시 모멘텀도 있고요. 테슬라가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을 확실하게 시장을 리드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작년도에 전기차 생산량 자체가 137만 대였거든요. 네. 올해 190만 대 이상을 하고 있고. 확 늘리네요. 그렇죠. 그 다음 내년도 250만 대, 그 다음에 2030년도에는 2천만 대 정도 생산하겠다는 건데. 2천만 대요? 예.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연간 생산량 자체가 6,700만 대 정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최고치인 거죠. 예. 근데 2천만 대를 2030년도에 전기차 생산하겠다는 거니까 테슬라의 어떤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력은 계속이 좀 된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테슬라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또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지금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터리 내재화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국내 쪽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향후에 또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시장도 리드를 할 거기 때문에 관련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테슬라 요즘 다시 한번 좀 흐름이 딱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이제 후보군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네. 후보 볼게요. 열어보시면 전 우선 LNF 있지 않을까? 그렇죠. LNF가 바로 있죠. 그 다음에 명신산업, 아모그린텍, TCC스틸, MS오토텍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입니다. 테슬라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걸 모아놓은 상품이 되겠죠.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것도? 그럼 오늘 밸류체인인 건지 오늘의 히든카드 공개합니다. 이 중에서 암호 그린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암호 그린텍입니다. 자, 왜 이 암호 그린텍인 건지, 전 LNF인가 이런 생각 했었는데요. 예, LNF도 대상이죠. 테슬라의 그 양극재를 내재할 때 직접적으로 공급한 회사니까. 앞서 이제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그 코덱스 ETF 삼성증권에서 6월 8일날 출시했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그만큼 밸류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 부품 종목들 분명히 아마 관심을 좀 갖지 않겠나 그런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암호 그린텍은 이름에서 나타나시 나노와 관련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지만은 지적 재산권이 1,540개가 사업보고서 보게 되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나노 부분 자체가 신기술인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발명가네, 발명. 근데 예사가 아직 시적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질 때인데 시적이 안 좋았던 것 자체가 나노 관련 부품 자체가 아직 시장에서 첨단 제품에 불구하고 본격적 형성이 안 됐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형성이 좀 될 것 같고요. 나노의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첨단 소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을 좀 생산하는데 예사가 이제 테슬라의 관련 종목적으로 분류가 된 이유 자체가 예사가 3대 주요 산업 자체가 자성 소재라든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 나노 멘브인과 관련된 매출 비중 75%인데 예사가 이제 자성 소재 관련 부품 자체를 이미 테슬라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리비안과 공급을 하면서 벌고 있네요. 예사에 따라 시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시적이 좋아진 것 자체가 테슬라 쪽이 공급하고 있는 자성 고유 효율성 자성 소재 부품 자체가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증가되는 쪽이기 때문에 향후에 리비안이라든가 GM까지 확대가 되고 국내 현대차라든가 다
다른 회사들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기차 판매 시장 확대화되므로써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고효율성 자전 부품 자체가 어떤 쪽이냐면 에너지를 변환하는 과정 쪽에서 그 과정 쪽에서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네.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방어하고. 예, 그렇죠. 아. 예, 그런 부분이 앞서 이제 테슬라가 하반기 때 사이버 트럭을 출시한다고 그랬었는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단가 자체가 상당히 더 비쌉니다. 네, 이런 또 부분도 향후에 하반기 때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추가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부분 자체도 현재는 국내 통신 분야에서만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에너지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을 확대되는 과정 쪽에서 이 부분 자체도 지속적 확대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네. 예사의 그 실적 부분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이제 테슬라의 고효율성 부품 매출이 증가되면서 작년도 실적이 2021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021년도 18억인데 88억으로 급증을 했거든요. 네, 급증을 했고 올해는 지금 잘하네요. 매출의 증가와 함께 작년보다 작년에 88억에서 198억 정도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매년 한 두 배씩 그렇죠. 두 배 이상씩 그래서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거의 연간 단위로 본다면 50% 가까이 증가되기 때문에 네. 여타 BBI라든가 GM이라든가 국내 자동차 회사가 확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실적 증가는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가치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PER이 지금 11.9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니까. 그 다음에 차트 흐름인데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 이제 지난 그 5월 초에 주가가 2만 1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네. 지금 15,000원 중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약간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약간 수급적인 여건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낙지 않게 주가는 저점을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런 가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은 16,900원 정도 전후를 잡았는데 17,000원 정도 전후까지 매수를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2,000원 정도 선절 가격은 최근의 저점인 15,500원을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히든카드 관련해서 박준영 운영연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매수가가 17,000원까지 올리셨네요. 약간의 변동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네.